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원석 총장이 배신한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주장은 또 뭐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했다면, 이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아, 이렇게 지시를 했죠. 이를 놓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속내가 무엇이냐, 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됐으면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김혜경 등 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다. 앞으로 수사 경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놓고 이원석 총장이 배신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야권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 뭐 이런 불편과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사가 형평에 너무 맞지 않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김혜경 씨나 김정숙 씨에 대한 수사는 훨씬 더 강도 높고 또 빠르게 시작됐어야 됐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고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인간 그렇습니다. 아마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니 자기 스타일 구기지 않기로 지금 작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니 이원석 총장이 알아서 결심했다는 분석,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부인 김정숙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밑밥을 깐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원석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상범을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한 기소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모르긴 해도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 뭐 지금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특검 힘빼기 아니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가방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합쳐서 지금 특검을 실시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해둔 상태죠. 그래서 특검 주장에 힘을 빼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원석 총장이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은 또 뭐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했다면, 이거 지금 청탁금지법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까지도 묶어서 신속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법조계에서는 디올 손가방 명품백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이 의혹을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해 왔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기거나 또 반발이 생기거나 아마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의 전정권 수사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너무 지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죠. 전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래 무려 4년 동안 지금 수사를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장만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이 부임한 뒤에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주영훈 전 경호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이후 4.10 총선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중단해라.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수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영훈 전 경호처장까지 소환됐다는 것은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수사 과정 어디에선가 주영훈 전 경호처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주전처장을 소환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수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의 수사의 핵심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달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 항공계열사인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대가성이 아니냐. 서 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또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검찰은 또 작년 연말에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시기에 고발돼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함께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대통령 전용기 이용 인도 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일정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죠.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전용기뿐만 아니죠.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 또 뭐 특활비로 옷을 산 의혹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뇌물죄나 김영란법 뭐 이런 적용할 법조문, 범죄 성립 이런 여부가 지금 약한데 그래서 사실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거의 뭐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권은 훨씬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 오늘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지,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민전 당선인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군대 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에 첫 케이스에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해라. 이렇게 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전사가 한 사람 나타난 것 같습니다.